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린이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 각종 생활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졌는데요. 특히 부모 부재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겨 아이들에 대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강서구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전원의 집중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 교육, 건강 등의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일부터 사례관리하고 있는 각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화재 발생 시 대처 방안과 대피 요령을 그림 자료 등을 활용해 알려주고 보호자 없이 아이들끼리 집에 있는 경우를 대비해 아이들도 사용하기 쉬운 스프레이형 가정용 소화기를 가구별로 한 개씩 전달했습니다. 또한 아동들의 돌봄 공백 여부, 위생관리 상태도 집중 모니터링했습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기 상황이 발견되면 보호자와 상담해 주의를 당부하고 아동 학대나 방임이 의심될 경우에는 관계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특히 강서구는 아동 보호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아동 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아동 보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